자, 그래서 진행형이란 거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 아니다, 뭐뭐 하는 중이니 해서. 그래서 ing 붙이는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첫 번째는 그냥 대표적인 거 이런 거 하나 불러내면 되겠네. 그렇죠? 읽다인데 읽는 중인 하고 싶으면 reading 이렇게 하면 된다. 그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이를, 아, 그렇지. 이를 없애고 ing 붙인다. 그럼 대표로 누구 불러낼까? 이로 끝나는 하다시 하나 오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come. 오다인데 오는 중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coming. 됐습니까? 또 어떤 애가 있어? 와이. 그럼 대표로 누구를 불러낼까? 눕다, 거짓말하다. lie에 ing 붙이면 스펠링이 l. ie를 y로 고친다 했어요. 됐습니까? 자. Y로 끝나는 애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Y로 끝나는 애를 뭐 그냥 뭐 하는 애도 있고, 뭐 Y를 뭐로 바꿔준 다음에 ing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붙여줄 때에 대한 얘기였냐면, S 붙여줄 때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ing 붙일 때 Y로 끝나는 거, Y로 끝나는 건 그냥,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생각,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랑 똑같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모자죠. 모자를 어떻게 해주래요? 자자 ing 하래요. 모자를 모자자 ing. 이게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컷에 ing 붙이면 뭐? 커팅. 그리고 시험 문제는 i 나오는 거 수영하다. 스윔에 ing 붙여도 swim ing. 영어의 모음이 뭐라고요? 영어의 모음이 뭐라고요? 영어의 모음을 왜 알아야 됩니까? 장난감, 토이. 그렇죠? 가족, 패밀리. 장난감들. 장난감들. 스펠링 T.O. 오케이. 가족들 families. 이거는 단수형을 복수형 만들 때도 S가 들어가는데 Y로 끝나는데 모 Y면 모음 Y면 그냥 S, 자음 Y면 IES. 놀다 play, 공부하다 Hey. 이건 둘다 하다시 does 들어가면 얘는 plays, 얘는 그가 공부한다고 싶으면 he studies. 이건 does 넣는 규칙. 이거하고 근데 규칙이 똑같아 보이네. 근데 이건 단수형을 복수형 만들 때 s 붙이는 거 모음 y 그냥 s, 자음 y ies. 얘는 하다시에 더즈 들어가는 규칙, 모음 y 그냥 s, 자음 y ies. 이 때문에 모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모음이 뭐예요? 다섯 개. 그렇지. A, E, I, O, U, R, A, E, O, U. 똑같이 모음 y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써줘야 되고 swimming 같은 경우에도 얘가 몸, 자음, 모자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m을 한 번 더 써줘야 된다 가 여기에서 있었던 규칙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중이다. 뭐 예를 들어서 tying의 뜻은 tie가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묶다지, 묶다, 넥타이, 타이, 묶다. 그러면 타잉의 뜻은? 묶는 중인하고 또 근데 여기서 진행형에서는 묶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하다시에 ing 붙이면 얘 원래는 묶다인데 타잉의 뜻이 만약에 첫 번째 뜻이면 묶는 또는 묶는 중인 어차피 같은 뜻이고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맨날 얘기했던 어떤을 어떻다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어떤 시 앞에 뭐다? 하다시 비동사다! 하다시는 무슨 하다시야? 그녀는 묶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tying. 그녀의 신발을 그녀는 신발을 묶고 있는 중입니다. Okay, 도대체 얘가 왜 필요하냐 계속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진행형 시제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할 때 쓰고 그리고 도대체 비동사가 왜 필요해? 묶다가 묶는 중인이란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을 어떻다. 그녀는 행복하다. Happy, 행복한, 어떤 행복한, tying, 어떤 묶는 중인. 똑같단 말이야, tying이나. tying이 묶는 중인. Okay, flying, 뜻이 뭐예요? fly의 뜻이 뭐니까? fly의 뜻이 뭐니까? 날다, 날리다니까 flying의 뜻은 나는 중인, 나는 것. 그럼 나는 중인이란 뜻일 때 flying bird 한 무슨 뜻이야? 그래서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ing 붙여서 어떤 새, 나는 새.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뭐 날고 있는 중 이다 할래니까 ing 형태 앞에 계속해서 뭘 붙인다? 비동사를 붙여야지 진행형이란 시제가 만들어진다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형에는 비동사 중에 am, is, are가 사용되는 무슨 진행형과 was 또는 were가 사용되는 무슨 진행형이 있다 했는데 이거 이게 사용되면 무슨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고 was, were 하고 ing가 사용되면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했었고 이제 과거 진행형. 오케이. 이거 뜻? My little brother was crying at that time. 내 뜻은? 나의 남동생이? 그쵸.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너 얘기했는데. 그때 라는 뜻을 가진 한 단어 뭐 최근에 배우지 않았나요? 네.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다? 댄. 댄. 그때 어. 그러면 그런 다음 중에서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My little brother was crying then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너의 남동생은 그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의 남동생은 그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해보자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now? 그러면 너의 남동생은 그때 뭐 하고 있는 중? 아, 그러면 이거 이거 바꿔볼까? 너 그때 뭐 하는 중이었니로 바꾸면 What were you doing? 그렇지. 너 그때 뭐 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then? 응, 그러면 너의 남동생은 그때 뭐 하는 중이었니?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 화면에 타이핑 해놓은 게 응?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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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다, X다. 응? 안만 길어봤자. 응. OX. 요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바르게 고쳐주세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 그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니? 그 남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너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니? 맞아요? OX. X. 바르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럴 리는 없고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보고 무슨 시라고 얘기하고 있어. 응? 어떤 시? 어? 그럼 어떤 어떻다 만들어줄 때 필요한 게 뭔데? 비동사인데 he랑 같이 쓰는 현재 시제 비동사는 뭐야? 그래서 그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니는 뭐다? What is he doing? 그럼 이건 What? 뭐? 그는 그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는 뭐라고요? What was he doing then? 그래서 너의 남동생은 그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는 뭐? What was your doing the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내 남동생은 그때 울고 있었어. My little brother. My 뭐라고? My little brother 다음 뭐라고? My little brother.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고칠까요? 내 남동생 그때 울고 있는 중이었어. 내 남동생은 그때 울고 있는 중이었어. My little brother was crying at that time. 진행형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어? 응? 네. 지금 울고 있는 중이면 과거에 울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언제 무슨 형? 현재 지금 이라 그러고 비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뀌면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 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뜻. They weren't playing computer games. They weren't playing computer games 하고 있네요. 그들은 그러면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빨리 해보세요. 그들은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이었... 이렇게 이 속도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럼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니는 아 지금 오늘 미래시제까지 해야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좀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Read jogging on our goal. Read jogging on our goal. 왜 뜻은? 만약에 하고 있었으면 Yes, I was. 안 하고 있었으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뭐라고요? 안 하고 있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이게 무슨 시제야? 과거 진행형 ing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의 ing형을 넣어야 된다고요. I wasn't an hour ago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 시간 전이 아니었었답니까? 조깅하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에 대해서 뭐 자 이 이제 해리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써놓고 뭐라고 할까? 어떤 녀석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겠죠. 뭐뭐 하는 중이다. 어? 이걸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이 한국 사람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인데요. 뭐 여기에서 설명 들었는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제일 먼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녀석을 얘기를 시작해. 어? 내가 지금 스위치를 가지고 불을 껐다 켰다 했죠. 스위치에 무슨 버튼 아니면 무슨 버튼밖에 없어. 어? 버튼.
on 아니면 off지. 네. 어? on 아니면 off 중간 단계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뭘 어떤 뜻을 가진 녀석을 갑자기 얘기하냐? 우리말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를 시작했어.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 어? 사는 중일 수 있어? 책을 What are you doing? I'm buying a book. 책을 사는 중일 수 있어? 사는 중일 수 있죠. 책을 읽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책을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어?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샀으면 내가 돈을 주는 순간 내게 되는 거죠. 네. 내가 돈을 안 줬으면 내게 아니죠. 네. 그 서점에 있는 책은 내 책이에요, 아니에요? 서점에 있는 책은 내 책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을 주는 순간 내 책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서 가지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 읽어보세요. I have a book. 은 돼야 안 돼. Okay. 이것도 읽어보세요. I am having a book.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내 책이면 내 거면 내 거고 네 거면 네 거지. 내 거인 중인 수는 없다고. 알겠습니까? 중간 단계 나는 뭐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는 뭐 우리말로는 뭐 나 책 가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한국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 응?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거면 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 거인 중일 순 없다고. 읽어보세요. I'm 이건 무슨 뜻이야?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럴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내 거면 그 책이 내 거면 I have a book인 거고 그 책이 내 게 아니면 I don't have a book이라고 얘기해야지 I am having a book 이런 표현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이런 표현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잠깐만요. 얘는 자주 쓰는 거니까 좀 해놔야 되겠다.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었고요. 그러면 어떤 뜻을 한번 생각해 보냐면 좋아하다 라는 뜻을 풀어보면 이 둘이 똑같은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그럼 나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구나.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구나.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지금 두 문장 썼는데 두 문장 다 되면 두 문장 다 읽고요. 만약에 안 되는 이런 표현이 불가능한 문장이 있다면 읽지 마세요. 그래서 두 문장 다 읽을 거예요? 한 문장만 읽을 거예요? 응? 두 문장? 한 문장? 그래서 그건 뭐? 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이유 이거 안 된다는 거 표시 좀 하고요. 이런 표현 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중이야 라는 표현은 안 된다. 그럼 이거랑 비슷한 뜻을 가진 볼까요? 사랑하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읽을래 안 읽을래? 아이고
이게 아닌데? 좀 바꿔야 되겠네.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이 문장. 읽어봐. 이건 무슨 뜻이가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안 된다고요. 자, 한국 사람들은 흔히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합니다.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요. 내가 분명히 사랑하다라는 뜻을 뜯어서 잘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래.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love 속에. 그러니까 I am loving you는 안 된답니다. 어?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또 진행형이 안 되는 거 뭐가 있냐? 이 뜻을 가진 말도 알다 라는 말을 풀면 뭐뭇에 대한 지식을 뭐? 이 뜻이잖아.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나 너를 알고 있는 중이야.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전화하고 있는 중일 수 있겠지. 응?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고 있는 중일 수는 있어. 그런 거 다 물어보고 나면 이제 걔에 대해서 알게 됐지, 드디어. 그래서 아는 중일 수는 없어. 이런 표현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지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풀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네. 알다,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I am having a dog 안 된단 말이야. 응? 내가 어떤 개를 소유하고 그 애가 내 거면 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 거 인중일 수는 없다고. 똑같은 이유로 그녀가 그를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She is knowing him은 안 되고 She knows him. 이거 무슨 시제예요? 둘 다 같은 시제인데 단순히 현재 시제란 말이야. 진행형으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시컨 이렇게 가르쳐 놓고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컨 이렇게 막 가르쳐 놓고 갑자기 오케이, 이건 또 된대. 이거 봐. I'm having the first job.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아침을 먹고 있는 중. 그렇죠. 이 have가 가지다란 뜻일 때는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지만 먹다란 뜻으로도 쓰이고 그때는 얼마든지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게 억지로 된다면 이거 안 되는 표현인데 만약에 된다면 이건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다? 나는 긴 머리카락을 먹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뜻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뜻에 따라서 have 같은 경우에도 뜻에 따라서 먹고 있는 중일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던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내 거면 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중간 단계가 마치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처럼 중간 단계가 없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들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오케이. 이거 익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아니 멀었네. 이제부터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표현 방법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걔에 대해서 내가 I am going to go to school하고 I am going to school이 뭐가 다른지도 물어볼 거고요. 그치?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will하고 be going to가 전부 다 미래인데 어떤 느낌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물어볼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좀 써놔야 되겠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